지난 35년 동안 노량진 학원가로 향하던 수많은 수험생들의 길을 밝혀주던 노량진 6교가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철거가 결정돼서 당장 내일부터 통행이 금지되기 때문인데요. 이 노량진 6교의 마지막 모습을 이정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앞에 위치한 노량진 6교. 오는 17일 철거를 앞둔 6교 벽면에는 학원과 수험생들과 시민들이 남긴 추억의 메시지들로 가득합니다. 1980년대부터 한자리를 지켜온 6교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아쉽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제가 수험생이어서 늘 지나다닐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늘 도와줬던 6교인데 그게 되게 철거돼서 많이 아쉬워요. 너도 나도 마음을 담아 손글씨를 남기고 6교에 담긴 추억을 떠올리느라 한참 동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적인데 뭐라 그럴까 하나의 그 추억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못다한 아쉬움을 사진으로 남기는 이도 있습니다. 지난 1980년 9월 23일 길이 30m, 폭 4m로 준공된 노량진 6교는 노량진역을 나와 학원가로 들어서려면 반드시 지나야 했던 유일한 통행로여서 시간당 보행 인구만 2,8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노약자가 오르기에 불편하고 6교도 노후해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내일부터는 6교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오는 17일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갑니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0월 말경에 지하 통로를 연결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거고 또 이 보도도 35년 동안 말없이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발걸음을 비춰줬던 노량진 6교. 수많은 수험생들이 꿈과 청춘을 불태웠던 이 6교가 이제는 많은 시민들의 추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서울 노량진 6교에서 TV조선 이정민입니다.